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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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미키 빵 미키 빵 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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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미키 빵 미키 빵 안녕하세요. 미키박쌤입니다. 2016년 6월 모의고사 고등학교 1학년 38번 지문입니다. 중요한 지문이네요. 역시 여러분들이 잘 챙겨두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어휘부터 시작해서 완벽한 이해와 어법까지 모두 가져가 다 드릴게. 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하나씩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we go. 되시죠? People부터 갑니다. 자, 시작. People sometimes say everything happens for a reason. 사람들은 sometimes 가끔 말합니다. Everything, 모든 것은 happens, 발생한다. For a reason, 어떤 한 이유 때문에. For라는 말이 여러분들 어떤 뭐뭐 때문이라는 뜻이 있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갈게요. In one sense, 갈게요. In one sense, this is true. 여러분, 이 그래서 sense라는 말을 갖다가 이제 잘 이해하십시오. 자, sense라는 말이 의미라는 뜻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 글에서는요. 어떤 한 의미, 어떤 한 의미에서는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어떤 이제 그 한쪽 편에서는 사실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봅시다. Everything 갈게요. 시작. Everything does happen for a reason, which is to say that events have causes and the cause always comes before the event. Everything, 모든 것은 does happen. 아하, 동사, 일반 동사를 강조하고 싶을 때 일반 동사 앞에 do not does를 써서 강조를 하고요. do not does 뒤에는 반드시 동사의 원형이 와야 합니다. 그래서 자, 일반 동사 앞에 do not does가 있으면 정말로 해석합니다. 정말 발생합니다. 됐죠? 어떤 한 이유 때문에요. 자, which is, 자, which, 이것은, 그죠? which, 앞에 있는 거예요, 그죠? 앞에 있는 내용, 이것은, 뭐뭐입니다. 말하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be 동사 뒤에 to 부정사가 왔을 때 독특한 의미가 있어요. 뭐뭐 하려고 하다, 뭐뭐 하고자 하다라는 의도를 나타내는 be to 용법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 이것은 말하고자 합니다. 그죠?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뭐뭐 그죠? 무엇을 어떤 사건들, 사건들은 원인을 갖고 있다. cause, 원인, 그죠? 원인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계속요. 그 원인은 항상 comes, 온다. before 뭐뭐 전에. 그러니까 그 사건 전에 온다. 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시작. 모든 것은 정말 발생한다. 어떤 한 이유 때문에. 이것은 말하고자 합니다. 사건들은 원인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은 항상 온다. 그 사건 이전에 온다. 라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tsunamis 읽어볼게요. Tsunamis happen because of undersea earthquakes, and earthquakes happen because of shifts in the earth plates. 자, 쓰나미는 발생합니다. Because of 뭐뭐 때문이죠. Because of 뒤에는 명사만 오고 맙니다. 그죠? Because 뒤에는 주어 동사가 와야 하고요. 다시요. Because of 뭐뭐 때문에 undersea, 해저, 그죠? 해저의 지진 때문에요. 그리고 earthquakes, 지진은 발생합니다. 한번 더, 뭐뭐 때문이죠? 바로 shift, shift는 이동이죠. 이동 때문에요. 어디에서의 지구의 plate, plate는 판이죠, 그죠? 자, 지구판에서의 이동 때문에. 판이 막 이렇게 이동하고 움직이니까 지진이 일어난다. 알고 계시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자, 또 읽어요. That is, 시작. That is the true sense of everything happens for a reason, and here reason means past cause. That is, 이것은 true sense, 진정한 의미입니다. sense, 의미라고 했어요. 무엇의? 모든 것이 발생한다. 어떤 한 이유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것의 진정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아,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유라는 것, 이유라는 것은 의미합니다. 과거의 원인을 의미합니다. 아, 그렇죠? 과거의 어떤 원인을 이유로 보는 거죠. 과거에 뭐 이랬으니까, 그죠? 이랬기 때문에, 옛날에 이랬으니까 이게 이제 일어나는 거지 라고 말이죠. 자, 그래서 자, 이해가 되셨죠? 그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But 읽어요. But people sometimes use reason in a different sense to mean something like purpose. 그러나 사람들은 가끔 use 사용합니다. 이유를 in a different sense, 그죠? 다른 의미로 말이죠. 어, 뭐 하기 위해서, 뜻하기 위해서, 의미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의미하기 위해서, 그죠? Like는 뭐뭐과 같은이죠. 그러니까 목적과 같은 무언가를 의미하기 위해서요.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그러나 사람들은 가끔 이유를 사용합니다. 다른 의미로요. 의미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목적과 같은, 그죠? 그러니까 아 여러분 그 이유라는 것은 원인이잖아요. 맞죠? 야 모든 일은 다 이유가 있어 라는 얘기는 야 모든 일은 다 원인이 있는 거야.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몇몇 사람들은 가끔 뭐예요? 목적으로 이유라는 것을 사용한답니다. 아 그래요? 무슨 소리일까 보겠습니다. They 시작. They will say something like the reason for the tsunami was to punish us for our faults. 자, 그들은 will say 말할 겁니다. 무언가를. 뭐뭐과 같은 무언가를. 그죠? 요것과 같은이죠. 이유. 쓰나미에 대한 이유. 여러분, reason for 할 때 for는 뭐뭐에 대한으로 갑니다. 쓰나미에 대한 이유. 쓰나미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었어? to punish. 여러분의 벌 주다죠. 벌 주려고 하는 것이었어. 우리를, 그죠?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그죠? fault, 잘못?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요. 어? 잠깐만요. 그러니까, 자, 이 이유를요. 야, 쓰나미가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를 갖다가 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벌 주려고 했던 거거든. 아하. 오, 그러니까 원인이 아니라, 이게 목적이죠. 그죠? 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It is surprising. 읽어볼게요. 시작. It is surprising how often people depend on this kind of nonsense. 보이죠? It is surprising. 여러분,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 이시 나온 이유는 가주어. 그죠? 문장의 주어 자리에 이시 나오면 가주어를 먼저 생각합시다. 가주어, 그리고 진주어. 여러분, 가주어, 진주어를 언제 쓰나요? 그렇죠. 가주어 it을 쓰고 그 다음에 뒤에 진주어를 쓰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 진주어를 자 진주어가 어떤 경우야? 그렇죠. 명사구, 명사구에 해당한 to 부정사구, to 부정사구나 그죠? 동명사구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네. 이렇게 자 to 부정사구나 동명사구가 이렇게 진주어로 나올 때 그죠? 그럴 때 우리가 바로 자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쓰기도 했었고요. 그죠? 자, 그 다음 계속 볼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할게요. 명사절일 경우요. 명사절이니까 명사절 접속사 자 이렇게 쓸게요. 명사절 접속사 that 어 잠깐만요. 자 명사절 접속사 that 어 다시요. 어, that 그 다음에 whether if요. 이렇게 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at 그죠? 자 그리고 관계대명사 what 절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어, 의문사절 그 다음에 또 복합관계대명사절 이렇게 들어갔죠. 자 복합관계대명사니까 whoever 또 whichever 또 그 다음에 또 whatever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가주어 진주어 있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이렇게 따로 쓰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은 자 가주어가 이렇게 쓰는 경우는 진주어가 이런 형태일 때죠. 그죠? 이런 형태일 때 그죠? 진주어가 이런 형태일 때에 그때 가주어를 갖다 쓰고 진주어를 갖다가 저 뒤로 다 보내죠. 그죠? 이런 거였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이제 뭐 자 내 친구들과 스키 타는 것은 재미있다.
내 친구들과 스키 타는 것은 재밌다. 그죠? 이렇게 뭐뭐 하는 것은이니까 to 동사원형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 스키 타는 거 to ski with my friends. 그죠? 자 그 다음에 is fun 이렇게 들어가죠. 내 친구들과 스키 타는 것 이렇게 주어가 이렇게 명사구로 왔죠.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써도 된다는 얘기? 그렇죠. 바로 이렇게요. 그죠? 이렇게 it is fun. 그 다음에 to ski 그 다음에 with my friends 이렇게 들어갔죠.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가주어 그 다음에 또 진주어 구분이죠. 그죠? 자 그럼 선생님이 이것을 왜 얘기를 했느냐? 아 우리 자 지문에 그죠? 바로 가주어 진주어 아하 가주어가 이시 있었죠? 그 다음에 진주어가 보니까 여기 how부터 자리.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how가 의문사 그러니까 의문사절. 그죠? 그래서 이것은 놀라워요. 이것이란 것은 바로 뭐예요? 바로 이것이죠. 진주어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편의상 이것은 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 해석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다시 한번 해석해 봅니다. 이것은 놀라워요. 뭐가 놀랍다? 얼마나 자주. 그죠? 얼마나 자주 사람들이 depend on 의존한다. 이러한 종류의 nonsense, 헛소리, 헛소리에 의존하는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이런 종류의 말도 안 되는 정말 그 헛소리에 의존하는 경우들이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죠? 저 정말, 와, 정말 이렇게 많구나. 놀랄 뿐입니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다, 모든 것은 다 이유와 원인이 있는데, 그죠? 자, 그 이유와 원인, 이 글에서는 이유를 당연히 원인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가끔 보면은, 자, 이 이유라는 것을 원인이 아니라, 과거에 그런 거 원인이 아니라, 목적으로서 보는 이런 경우, 이런 좀 비이성적이고 말도 안 되는 nonsense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ickey, Mickey, Mickey Back. 미키박쌤이었습니다.